이젠 들의 맛을 볼 순서입니다. 이 싱그러운 들녘은 과연 어떤 맛을 키워내고 있을까요? 농사를 지으시려면 좀 부지런을 떠셔야지. 풀이 이만큼이나 자랐는데 좀 늦으셨어요. 아이고, 이제 게을러가지고 그냥 풀이 한가득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름을 몰라서 그래. 이름을 딱 불러주면 얘가 잡초가 약초가 돼요. 아, 내가 네.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지. 그렇죠. 뭔데요 이거는? 얘 이름은 명아주라고 해요. 명아주. 기본적으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. 저희 창포 마을은 들녘밥상의 주재료예요. 얘가. 몸에 좋은 야생초로 자연을 비빈다는 들녘밥상. 지천에 딸려있는 하얀 꽃 피는 것들이 있어요. 개망초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조상님들이 계속 먹어왔던. 제가 들녘밥상에 들어왔고 이만큼이나 따왔어요. 아이고. 엄청 열심히 해왔어요. 어, 욕받네. 근데 이거 다 들녘밥상에 올라갈 거죠? 네. 와 진짜 많다. 마늘 뗀 14가지나 되는 밥상의 재료들. 정말로 진짜 막 따기가 막 목까지 아프다니까 이거 따기가 막 한 낮에 한 시간만 따봐. 죽는 줄 알았어. 막 맨날 눈에 밭에 풀약들을 해버린 게 붙다니 갖고 이것도 쏘던 거야. 막 애들 참 더러워. 막 겁나게. 알겠어요. 제가 얼마나 귀한 건지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. 들녘밥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나요? 갓 따온 나물을 데치는 걸로 본격적인 상차림이 시작됩니다. 별거 안 들어가도 맛있어. 아, 그래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야? 시골인심 같지 않게? 아니, 그러니까 치는 짱걸로. 이거 먹어봐. 맛있지. 아, 그래요? 먹어봐. 우리는 뭐 조미료도 안 쓰고 자연 그대로. 그러니까 뭐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명아주 맛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알겠지? 자, 이제 푸른 들을 한 입에 맛볼 시간입니다. 제가 원하는 만큼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는 거죠? 일단 기본적으로 다 넣으셔야 돼. 자기가 이제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한 개라도 다 넣으셔야 돼. 그게 딱 하나의 원칙이에요. 편식은 금물. 귀한 나물을 빠짐없이 다 넣고 비벼보는데요. 평소 먹던 그 비빔밥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맛이었다면 오늘 먹는 이 들녘밥상은 호박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비빔밥인 것 같아요. 맛도 좋고 다 좋은데 역시 다이어트하기엔 좀 힘든 곳인 것 같아요. 이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나중에를 생각하면 안 돼. 일단 아주 그냥 마음껏 드시고 나중에 또 살도 빼시고 그러면 되죠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그렇죠.